외딴 숲을 걷거나 산을 오르다가 눈앞에 신비한 페어가 나타난다고 상상해 보시죠. 여러분들이라면 호기심에 들어갈 건가요? 아니면 혹시 모를 공포심에 발길을 돌릴 건가요? 이처럼 버려진 장소들은 세계 어디에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 대부분은 아직도 발견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남아있죠. 몇 장소는 접근할 수 없는 지역에 숨겨져 있기도 합니다. 반대로 우리 주변에서 의외로 쉽게 발견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기도 한데요. 지금부터 각가지 이유로 인해 숨겨진 혹은 버려진 신비한 장소 7가지를 함께 탐험해 보도록 해보죠. 첫 번째는 발리의 버려진 유령 호텔입니다. 발리는 아름다운 사원과 멋진 풍경으로 유명한데요. 수천 명의 관광객들이 매년 인도네시아의 이 섬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수익을 위해 고급 호텔 역시 많이 지어지죠. 이는 90년대에 바리톤 호수 근처에 베디칼 타만 레트리아 씨 호텔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물론 이 호텔은 영원히 열리지 못했죠. 그림같이 아름다운 산허리에 위치해 있었던 이 호텔은 건설 단계에서 버려지고 말았고 그 자리에 남겨져 썩게 되었습니다. 현지인들은 이 호텔의 벽에 저주가 깃들어 있다고 믿고 있는데요. 건축 과정에서 죽은 건설 노동자들의 영혼이 이곳에 맴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죠. 물론 단순 미스터리일 뿐이지만 폐허가 된 호텔의 모습은 섬뜩하기 그지없습니다. 두 번째는 헝가리의 켐폴드 발전소입니다. 켐폴드 발전소는 다뉴브 강둑에 있는 부다페스트의 한가운데에 위치한 헝가리 산업 역사의 상징과도 같은 건물인데요. 1914년에 지어졌을 때만 해도 이는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에너지 발전소 중 하나였습니다. 현대를 기준으로 생각해본다면 이러한 건물이 도심에 가까이 있는 건 시대착오적인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흥미로운 사실은 아르데코 양식으로 지어진 이 건물이 주변 환경에 완벽하게 적응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건축 방식 때문인지 지금에 이르러서도 아무도 이 산업공장을 발전소라고 생각하지 않게 되었고 발전소 역시 2007년까지 운영된 뒤 사유지로 전환되어 이후 몇 년에 걸쳐 개인 박물관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방문객들은 이곳에서 발전소에 사용된 기계들과 터빈, 제어실을 비롯한 아름다운 유리 천장을 감상할 수 있게 되었죠. 그렇게 이 발전소는 부다페스트의 중심에서 역사적인 건물로 남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키이우의 7번 버스 차고입니다. 주택가가 울창한 소나무 숲이 우거진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 외곽에는 약간 눈에 띄는 건물이 있는데요. 축구 경기장만큼 거대하고 마치 지구에 우연히 착륙한 거대한 비행 접시처럼 보이는 이 건물은 과거 소비에트 시대의 유물입니다. 이 버스 차고 7번은 1973년에 지어졌으며 키이우 거치는 버스 노선의 중심이었죠. 14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이곳에서 일자리를 구했으며 400대 이상의 버스들이 이곳에서 노선을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소비에트 연방의 붕괴와 함께 이 장소의 중요성은 점점 더 떨어지게 되었고 결국 2015년을 끝으로 이 차고지 역시 역할을 다하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프로라 해변 리조트입니다. 2차 세계대전의 흔적은 독일과 유럽 전역에 남아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프로라만큼 상징적인 장소는 없다고 하죠. 루젠 섬에는 약 4.5km 길이의 건물들이 발트의 해변을 따라 휘감고 있으며 오늘날에도 수많은 방문객들이 이 장소를 찾고 있습니다. 프로라는 1930년대에 즐거움을 통한 힘이라는 단체에 의해 설계되었으며 2만 명의 손님을 위한 휴양 장소로 계획되었습니다. 하지만 2차 세계대전의 발발은 그들의 계획을 무너뜨리고 말았죠. 그 대신 이 리조트의 부지는 통째로 군사지역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국경부대의 막사로 이용된 것이죠. 하지만 전후 해당 장소 역시 가치가 사라지며 1989년을 기점으로 쇠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4년이 되어서야 이 리조트는 투자자들의 이목을 끌었고 마침내 그 목적대로 완벽한 해양 휴양지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탱크로 가득 찬 시베리아입니다.
시베리아는 아주 야생적이고 매혹적인 지역입니다. 인구가 적은 이 광대한 지역에서는 원래 수많은 것들이 나타나고 사라지고는 했지만 고독한 시베리아의 분위기에서 갑자기 군용 차량이 나타나는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이죠. 러시아 군대가 몇 년 전에 직면한 스캔들입니다. 약 100대의 탱크가 예카테린부르크의 무장장소 근처에서 경비원도 없이 숲 한가운데에서 녹슬어가는 모습이 발견된 건데요. 이곳에서는 수백 개의 탱크, 총기, 트럭, 그리고 각종 군사 장비들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언제 이것들이 이곳에 배치된 건지는 아직도 확인되지 않았죠. 러시아 동쪽에서 온 차량 함대일 가능성이 크지만 아직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는 터키의 디즈니 성입니다. 디즈니 동화 속에서나 볼 법한 성에 사는 건 모두의 꿈이라고 할 수 있죠. 터키의 한 작은 마을에서 이 소원이 이루어질 뻔했다고 합니다. 이 700개가 넘는 환상적인 건물들이 보이시나요? 각각의 건물은 서로 다른 탑들과 아름다운 발코니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작은 성들이 모여 있어 아름다움을 더해주죠. 하지만 정작 그 아름다운 성에는 아무도 살지 못했다고 합니다. 성이 완공된 직후 터키의 사라트 그룹은 파산 신청을 해야 했고 현실은 동화와는 아예 달랐죠. 현재는 아랍 투자자들이 4억이 넘는 해당 건물의 절반가량을 인수했다고 하며 언젠가는 이 성에도 꿈을 이루고 싶은 누군가가 살게 될 예정으로 보입니다. 물론 현재는 아무도 없는 텅 빈 유령의 성이 되어 있죠. 일곱 번째는 중국의 고철더미입니다. 중국은 최근 몇십 년간 경제적으로 강력하게 발전해 왔는데요. 국가가 번영하며 수많은 중국인들은 새롭고 비싼 차들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공공도로에서 과도한 배기가스가 배출되는 것을 우려하여 이러한 규제에 알맞지 않는 차들을 제거하기로 결정하였고 결국 수많은 자동차, 트럭, 오토바이와 같은 차량들이 버려지게 되었죠. 아직도 이 차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해결책은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어딘가에는 폐차된 차량들을 쌓아두어야 하니 그렇게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특이한 폐차장을 가진 나라가 되었죠. 멀리서 보면 마치 금속으로 된 산을 보는 듯합니다. 항저우에는 도시 중앙에 거대한 고철더미가 있으며 충칭 근처에는 수백 대의 노란 택시들이 숲에서 녹슬고 있죠. 사람들은 이를 가리켜 트럭 묘지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7가지의 신비한 페어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처럼 세상에는 매력적이면서도 으스스한 장소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처음에 설명했다시피 세상에 알려지며 유명해졌지만 일부는 아직도 누군가의 발견을 기다리며 숨어있죠. 이 장소들은 다르게 보면 한 시대의 목격자들이기도 합니다. 물론 과거의 기억과 영광을 간직한 채 버려져 있긴 하지만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버려진 신비한 장소를 목격한 적이 있나요? 여러분들의 경험을 댓글을 통해 공유해보는 건 어떨까요?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